저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방법.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방법. 저만의 방법이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쓰고 계시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대외 활동에 참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싱큐베이션, 빡도 이런 거에 참여하는 거죠. 사실 대외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말로는 중요하다, 중요하다 많이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산 거는 30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길게는 못 봤지만, 제 인생에서. 한국 사회가 공부를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고, 뭔가 성과를 되게 중요히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성과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사실 이런 대외 활동, 이게 딴짓으로 보일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 때도 막 봉사활동을 가라고도 하면서 뭐 이렇게 봉사활동 진짜 흉내만 내는 경우도 많고, 또 대학생 때도 뭐 딱히 대외활동 같은 거참 그걸 왜 해? 굳이 혹은 참여하더라도 스펙 쌓기용 그런 형태로 많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대외활동을 갈 때마다 정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로 터닝 포인트 왔던 게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환학생 갔던 거였거든요. 이거는 얘기를 많이 해서 이게 이 방송에도 나간 적도 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이제 교환학생을 가면서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었거든요. 그 한국에서 고등학교 생활만 하다가 미국 가서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냥 뭐그 거기에 있는 뭐 최고의 시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아는 그 세상이 원래 내가 있는 그곳에서만 한정되어 있다가 아예 다른 곳에 가게 되면 그냥 아,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거를 처음으로 느꼈던 게 바로 고등학교 때 교환학생 갔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뭐 미국 교환학생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캐나다 교환학생도 그렇고, 싱가폴도 그렇고, 갈 때마다 삶의 이런 전환점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여기 싱큐베이션에서 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것 같아요.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좋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남들이 보기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걱정 없이 살고 있는 그런 삶의 트랙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그냥 그럭저럭 뭐 엄청난 성공은 아니더라도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허기진 느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뭔가 내가 이러려고 공부 열심히 한거 아닌데, 내가 이거 이게 막 마치 예를 들면 그런 신의 직장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신의 직장 가면 뭐 제일 좋은 점이 안 잘리는 거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게 고용의 안정성. 물론 고용의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요소겠지만, 나이 들면 더 그렇겠지만, 막상 그러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사는 인생 딱한 번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곳에 특히 어떤 직장이든 가게 되면 항상 느끼는 게, 매일 보는 사람만 보게 되고 옆에 사람과 항상 비슷한 생각만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면 상사 욕을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조직이 뭐 형편없다 그러면 형편없다는 얘기만 한다던가. 뭐 좋은 것도 있겠죠. 좋은 것도 있는데, 좋은 거는 보통 한세 달을 넘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집단에 가든 저는 보통 되게 만족을 하는데, 그게 세 달을 넘기진 않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꾸 거기서 이제 그러면 새로운 동력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저는 이런 대외 활동을 하면 바로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뭐 이런 얘기는 저는 유튜버니까 제 채널에 오시면 다른 이야기 보실 수 있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알람 설정까지요? 해주시면 되고. 그 얘기 말고, 오늘은 지금 이제 싱큐베이션을 하면서, 싱큐베이션 얘기를 좀더 하자면, 싱큐베이션을 모르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소문으로만 들었고, 이 얘기만 딱 보자면, 좋은 책을 매개로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진짜
운이 좋아서 이 경쟁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나름대로 뭔가 성장을 하려는 욕구도 있고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다시 깨달은 게 그게 내가 성장하고 있지 않았던 거라는 걸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왜냐면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서 봤을 때는 그냥 나는 나름대로 막 이런저런 막 시도도 하고 책도 읽고 운동도 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다들 너무 더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점은 다 각자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달리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던가 글을 열심히 쓰신다던가 책을 뭐 거의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변호사님도 그렇고. 예. 네.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자극이 정말 다양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분한분다 대단한 분인데, 그 대단한 분들을 이렇게 한 번에 볼수 있으니까, 정말 그 자체로서 신선한 자극을 받고, 또 강제력이 있잖아요. 싱큐베이션의 특징상.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편씩 서편을 써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책도 굉장히 느리게 읽는 편이고, 읽는데 진짜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겨우 읽고 서평 쓰는 시간은 한두 시간 겨우 내는데 남는 시간은 다책 읽는 시간인데 그것도 너무 힘들었고 막 거의 조금씩 밀리고 했는데 어쨌거나 꾸역꾸역 여기 좋은 사람들 다 열심히 하신 분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뒤처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버텼던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이렇게 마치 비유를 하자면 이런 좋은 흐름, 이 흐름에 휩쓸려서 나는 겨우 이렇게 아등바등 하고 있는데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또 다른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보통 이제 30 이제 대학생 때가 지나고 나면 이렇게 회사를 가게 되면 자기 분야가 딱 정해지잖아요. 뭐저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만 만난단 말이에요. 또 그럼 거기서 오는 매너리즘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야도 굉장히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나노사이언스를 많이 했는데, 나노사이언스가 이제 아주 작은 것을 다루는 학문이거든요. 원자 구조. 그러다 보니까 속도 나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 시야도, 내 주관도. 네,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대외 활동을 기존에 막 고등학교 때도 하고 막 대학 때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세계관이 확장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갇혀져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것도 눈치를 못 채고 있었던 거죠. 근데 딱 이렇게 싱큐베이션에 오게 되면서 또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 뵙고 하면서 진짜 제가 지금 뭐 저희가 12번 모이고, 지금, 딱한 번에? 네, 모임이 남아있는데,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는, 뭐, 연봉이 오르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었죠. 근데 내적인 성장은 제 스스로 느끼기엔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습관의 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옛날에 갖고 있었던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책 읽기와 달리기였는데 이두 개를 다 잊어버렸었거든요, 사실. 그냥 현실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그것만 하다 보니까 완전 다 잊어버렸었는데 그 습관의 힘을 책을 읽으면서 다시 매일 3km 이상씩 뛰고 있고 책도 일주일에 한 권씩 이상 읽고 있고 또 거기에 서평도 쓰고 있고 당장 그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과정에 다시 돌아오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싱큐베이션에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꼭 빡빡똑도 좋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가능한 한, 내가 있는 그 위치가 너무 마음에 든다면, 뭐, 안 하셔도 되겠지만, 아마 안 그럴 거예요. 대부분 좀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더 성취욕을 느끼고 싶고, 그렇다면, 똑같이 살면 똑같은 내일이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을 수 있겠지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겠지만, 꼭 이런 내가 그냥 있는
늘 보는 사람들 말고 그 외의 사람들도 볼수 있는 그런 대외 활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끝! 대외 활동 또 요즘은 어떤 거 다녀왔어요? 대외 활동 요즘 또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에서 달팽이 챌린저스라고 그 습관의 힘 책을 읽고 66 챌린지에서 딱 영감을 받아서 같이 좋은 습관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에다가 이제 공지를 했는데 75분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갖고 75분이 단톡방을 파놨거든요. 너무 75분이 다 있으면 너무 정신사나울 것 같아서 25분씩 이렇게 3개로 나눠놨는데 그거 여기 이 싱큐베이션 모임도 하고 하면 거의 뭐 80분의 인플루언서들이 저에게 인플루언스를 주시면서 굉장히 사실 막 지금 최근에도 예를 들면 이제 3km씩 뛰는데 일본으로 출장을 가게 됐거든요. 얼마 전에 뛰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인증샷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열심히 하게 되고 이게 근데 진짜 끊기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사실 혼자 가다 보면 하루 좀 건너뛰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인증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인증하면 또 이제 그렇게 출장 가서도 열심히 하시네요. 막 대단합니다. 뭐가 대단해? 별로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어가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이거 영상에 담긴 안 어려운데 제가 이거 항상 생각하는 게 있는데 혹시 지금 옆에 분하고 지금 왼손을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으세요? 왼손 내려주시고요. 오른손 들어주세요. 네, 내려주시고요. 지금 옆에 분과 손을 잡아보세요. 옆에 분과 손을 같이 잡아주세요. 자, 왼손 들어보세요. 왼손 들어보세요. 네? 오른손 들어주세요. 오른손. 무조건 두손다 들리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하면 혼자 할 때는 내가 이게 뭐 아무것도 안될수 있지만 이걸 봐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것 근데 이제 진짜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나 혼자서 할 때보다 훨씬 큰 힘을 얻게 되는 것 같더라고. 이걸 옆으로 찍었어야 되는데. 이거 카메라로. 그 달팽이 기관차든 뭐든 대외 활동을 유지하게 만드는 최고의 동력이 뭐예요? 즐거움, 의미, 성장, 혹은 경제, 정서적 안정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최고의 하나가 있다면? 본인 성격? 환경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최고의 뭔가 동력, 동기부여가 되는 가치가 뭐예요? 즐거움? 즐거움인 것 같아요. 즐거움.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즐거워서 하는 행동들인 거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아무 대가 없이. 네, 대가는 없죠. 없어서. 네. 재밌어요. 네. 재밌고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체가 좋고 그리고 또 하나 비화를 말씀드리자면 달팽이 기관차에서 달팽이인 이야기는 제가 많이 했는데 제가 좀 꾸준히 하고 막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왜 기관차가 있냐면 달팽이는 무조건 느리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빨라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기관차에 올라타면 돼요. 그럼 빨리 갈수 있어요. 이런 얘기인데 역풍 받았네. 그래서 저는 기관차에 올라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연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관차는 연결이다. 그렇죠. 내가 기관차는 될수 없지만 네. 달팽이로 존재를 하지만 네. 기관차로 따라가다 올라타. 네. 정신이 아찔한데요. 대외 활동이 기관차일 수도 있고. 그렇죠. 대외 활동에서 기관차를 찾는 거죠. 그 엄청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기관차 하면. 포뮬러의 메시지랑 연결된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해석이 너무 좋은데요. 꿈보다 해몽이죠. 달팽이 기관차.